저희가 첫 번째로 왔네요. 제스트인데 제일 먼저 왔습니다. 수희 아저씨가 열어주셨습니다. 네. 에어컨 잘 나오고 있어요. 어, 시원하다. 좋다. 여기 앉아있자. 여기 앉아있을까? 네, 일단 저랑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힐링보드라는 클럽에 놀러 왔습니다. 놀러 와서 인사하고 이렇게 음료수도 이렇게 드렸거든요. 그랬더니 이렇게 콜 몇 개 주시더니 이렇게 개인 연습을 하라고 30분 동안. 저희 한국에서는 이렇게 바로 하잖아요, 게임을. 근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30, 40분간 서로 스트로크 연습을 하는 시간을 꼭 갖더라고요. 네, 아무튼 유닉스코. 네, 이 곡을 줬습니다. 지금 30분 거의 다 됐죠? 거의 친지가. 근데 지금 일찍 오신 분들은 쉬지 않고, 저희는 지금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, 지금 옆에 뒤에 치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운동을. 아무튼 좀 이따가 같이 어울려서 게임도 치고 그럴 예정입니다.
사연을 할까? 사연을 하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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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지금 제 얼굴 보이세요? 제 얼굴 보이세요? 몇 게임 쳤나요 오늘? 진짜 화장 안 하고 일단 11게임 정도 쳤어요. 와 진짜 2시간, 장난 2시간 아니야. 반 동안 진짜. 아니 앞에 30분에 난타를 쳤잖아. 네. 2시간 10분 동안 그러니까 1시간에 5게임 쳤어. 아, 여기 놓는구나 신발을. 아 여기다 신발 놓는구나. 아.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의심 많아서. 미쳤다. 진짜 미쳤다. 아, 진짜 쩐다. 진짜, 와. 아니, 이렇게 운동한 적이 진짜. 와, 이거는 진짜. 내 인생에 남을 운동이다, 이거는. 체력, 기억. 체력 단련이야, 체력. 첫날부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, 우리? 근데 우리 토요일 운동이 없어져서. 내일 또 쉬니까, 어차피. 내일 쉬자고. 쉬고. 내일 회복 좀 하자. 운동 안 하니까. 내일 관광해야 되는데. 관광은 뭐 걷는 거니까. 어? 걷는 거니까 관광은. 나 중간 중간 많이 쉴 거야. 막 구경할 건 없고.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. 그래 너무 다 친절하게 해줘가지고. 우리가 좀 말이 통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그러니까. 근데 이 정도는 통하는 거 아니야? 그래도 아프지 않게 했잖아. 아리가 도자이 마시. 아리가 도자이 마. 우리 일로 갔나? 일로 왔지. 와. 좋다 좋아. 진짜 무슨 내 고무줄.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. 몇 게임 쳤지 진짜로? 진짜 몇 게임 쳤을까 우리? 세보고 싶다. 이거였어. 세 게임 쉬고 한 번 쉬는 로테이션이었는데 한 네 번을 쳤거든? 그러니까 12게임은 쳤어. 와 근데 옷이 땀이 하나도 안 묻었어. 근데 이거 옷을 테스트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12게임 쳤나? 12게임 쳤는데? 설렁설렁 친 것도 아니고. 아니 얼굴 봐봐. 얼굴이 지금 완전 홍인가 아니야? 근데 지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 아니, 옷은 지금 다 젖었거든요? 근데 여기는 그, 알지? 땀 젖으면 여름에 특히 땀 흘리니까 그 색깔 변하잖아 이렇게 땀 색으로. 얼굴 색깔 봐. 봐봐 나 지금 얼굴이랑 옷 색깔이랑 똑같지? 진짜 근데 진짜 빨리 마른다 그지? 어 그니까 괜찮네.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도 그 습기가 안 느껴져. 근데 나는 지금 엄청 젖었거든 다. 아, 그래? 아 이제 숙소로 가자. 고생했어. 네, 이렇게 운동이 끝나고 숙소로 왔죠? 힘들었다. 아, 진짜 숙소에서 한 시간 동안 거의 기진맥진에 거의 기절 전 상태까지 갔다가 겨우 씻고 이렇게 저녁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야식? 근데 우리 아까 4시인가 먹었잖아. 그러면 저녁이죠. 그리고 그 난타 치는 방식도 되게 좀 새로웠어. 그냥 방구도 게임하고 5분 10분 치는 게 아니라 3, 40분을 안 쉬고 계속 치는데 나름 또 체계가 있어요. 체계. 뭐 한 명은 언더 올려주고 한 명은 드롭하고 그렇게 한 3, 4분을 안 쉬고 계속 합니다. 오늘 많이 이겼나요? 그래서 오늘 저랑 와이프는 한 번도 서로 못 들어갔어요. 어떤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가 좀 안 맞아서 서로 게임 못 들어갔어요. 10게임을 쳤는데 한 명은 한 번도 못 했어. 또 신기한 거 되게
예의를 잘 갖출 것 같잖아, 일본 하면은. 근데, 서로 나이스, 죄송합니다는 하는데, 그냥 끝나고, 게임 끝나면 그냥 가. 맞아, 악수도 안 하고. 그냥 가. 그리고 좀. 모여서 인사하고 이런 건 없고, 딱 처음 게임 시작할 때, 뭐라고, 잘 부탁드립니다. 오네가이시마스 하긴 하는데, 중간중간 실수하거나 이렇게 해도, 화이팅 별로 이런 게 없다? 근데 이 클럽만의 특징인가? 그리고 대체로 그러겠죠?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도 저희 보면서 일본으로 한번 변두리 떠나서 배드민턴 여행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하는 분들 있잖아요. 근데 보통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아예 라켓도 못 맞추거나 막 그러진 않잖아요. 동아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진짜 추천드립니다. 진짜 저는 오래 했으니까 그리고 지도자 생활도 했고 당연히 이제 생활지역 가면은 당연히 잘 치는 편에 속하는데 제 와이프는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그냥 취미로 그냥 하는 거니까. 근데 여자가 와도 남자랑 껴서 하는데도 반반 정도 승률. 그러니까 딱 영상 보시고 변두리 와이프보다 좀 잘한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도 할 만한 거고 비슷하다 그래도 뭐 반반 반은 이기고 반은 지는 정도의 승률을 좀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. 내일은 어디 가죠? 내일은 글쎄요. 내일은 시부야 쪽으로 갈 건데, 거기에 라켓샵이 큰게 있다 그래가지고, 거기 갈 겁니다. 라켓샵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 구매하는 걸로. 네? 사주는 거예요? 해요. 따가운데? 약속? 네? 네?